여러분 지금 아라랑에서 해외 이벤트 2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빅 서프라이즈와 컴피티팝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스페셜 해외 선물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해외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I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려랑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슬라임 탐구 생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구점을 갔더니 또 신상 애기가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상 애기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짜자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친구를 가지고 탐구해 볼 건데요. 그럼 바로 한 친구 한 친구씩 탐구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친구 이름은 치즈펄 슬라임인데요. 자, 한번 애기를 잘 부러지는데. 왠지 지렁이가 핑크색 땅을 파는 것 같아. 여기 또 이게 잘 끊어지잖아요. 자, 만지작 만지작 해볼게요. 쓱. 잘 찢어지는데 얘가 많이 팔던 그냥 그 치즈 슬라임. 그 애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양도 많고 그때는 되게 그냥 만지작하면 얘가 가고 찢어졌는데 지금은 별로 안 그러네요. 아쉽게도 그렇게 잘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름에 펄이 붙어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반짝이가 붙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얘를 지문 인식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지문이 묻어요. 짜잔. 피자 만들려다가 피자가 부서졌다 한다. 자, 두 번째 큐브 젤리 슬라임인데요. 얘는 왠지 여기 겉에 있는 얘네들이 너무 유령 같아. 유령 같아. 유령 같아. 유령 같은데 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까면은 뭐지 이건? 자, 큐브 슬라임 같이 요게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 얘 때문에 애기가 잘 안 꺼내져. 그리고 밑에는 스프링클이 뿌려져 있네. 반짝이랑 같이 반짝이는 조금만 뿌려져 있네. 이렇게 안 끊이죠? 오케이. 아, 느낌 좋을 것 같은데. 짜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아, 내 친구 요런 애께 많이 가지고. 제 친구가 요런 스프링클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느낌 좋게 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네.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얘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 큐브 때문인가? 잘 늘어나지가 않아. 아, 얘가 근데 여러분 근데 얘가 있잖아요. 얘가 겉으로는 잘 안 찢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에는 그냥 이렇게 막 종이 같은 폭신폭신한 메모리 폼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쉽게도 얘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안 좋으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슬라임 탐구 생활 아니겠습니까? 바로 탐구할 시간! 여러분 근데 이 애깨는 살짝 큐브가 계속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느낌도 좀 그래가지고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핑크 이거는 개조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느낌은 얘보다 좋고 반짝이 들어있고 색깔도 예뻐가지고 개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얘를 개조해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물 부어주고 일단 얘부터 섞어줄게요. 쓱 쓱 내가 제일 잘 먹어. 내 개가 제일 잘 먹어. 얘를 왠지 내 조금 먹여야 할 것 같아. 되게 크게 보인다. 손을 담그니까 물이 흘러내리네. 흙. 아, 아까 전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쓱쓱쓱쓱 탱글탱글. 자, 여기서 자리를 펴주고. 자, 이렇게 구멍을 내는 이유는 바로 짜자잔. 유. 좋았어. 이제 요 핑크 섬은 이제 손바닥 리뉴가 지배한다. 짭짭. 애기와 손바닥의 전투. 딱딱딱. 내가 너를 부서뜨리겠다. 얘가 지금 고민이야. 물을 더 넣어서 흘렁흘렁하게 한 다음 물풀을 낼까, 아니면 얘를 그냥 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물풀을 낼까. 지금 고민 많은 고민. 오 대박. 아프면 안 되는데 물리기가 아까 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대박인데. 이렇게 싹싹싹. 오케이, 됐다. 안녕, 나는 액션 괴물이야.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내가 꿈속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구독 좋아요를 누르게 할 거야.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쯔쯔쯔. 액체 괴물괴물이 너무 귀엽죠? 자, 점점 뚱뚱해집니다. 액체 괴물괴물이. 오, 갑자기 액체 괴물이가 없어졌었는데. 이제 뭐가 될 거죠? 쓱쓱쓱. 이거 바풍까지 되면 진짜 예술인데. 이. 물풀 조금만. 제발. 마지막 희망 물풀.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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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 헐. 물풀 넣더니 원상복구가 됐어. 대박. 이게 뭐야? 잠깐만. 진짜 원상복구가 됐어. 버튼을 눌러서. 아. 여러분, 지금까지 애기 탐구 생활을 해봤는데요. 아, 역시 기다린 만큼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역시 여러분도 욕심 부르면 안 돼요. 물이랑 리뉴만 넣었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작풀, 물풀만 더 넣어서 원상 복구가 되었습니다. 아, 다음엔 욕심 안 부려야지. 역시 애깨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렸다가 자기가 더 나빠져,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